오늘은 44페이지 정비법 여기 할 차례입니다. 자, 여기서는 용어 정의 정비사업 6가지만 잘 알면 정비법은 끝난 거예요. 이 6가지 몰라서 어려운 거지. 정비사업 갑니다. 정비사업은 요 정비구역에서 이런 거예요.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요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해주고 주택 등과 같은 건축물이죠. 주택 등과 같은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다음에 6가지 사업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지구환경 개선사업. 개선사업은 자, 도시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반시설 거의 없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고. 자, 이번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은, 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정비 기반 시설은 뭐하죠? 열악이죠. 큰일 뻔했네. 정비 기반 시설 뭐하고? 열악하고. 자,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된 곳에서 주거 환경 개선이고요. 자, 이번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뭐한데? 양호니. 그거 알아둬야죠.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한 곳에서? 밀집된 곳에서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양호하니까 얘는. 자, 헌집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집 갖고 싶어 사는 공익성, 사익성. 따라서 얘는 투기적 재건축 사업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고요? 안전 진단. 개념에서 요거를 알아두셔야지.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투기적 재건축 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부터 해갖고 들어와야 되더라. 뭐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얘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하고 무슨 지역이다?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요거 알면 돼요. 자, 요번에 5번에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거 나와요.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그것만 알면 돼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서 돈 안 드리고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줘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관리사업 이렇게 알면 되고. 자, 이번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나오죠?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면 되죠. 얘는 어디에서? 가로구역에서. 이것만 알면 돼요. 가로구역에서, 즉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가로구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종전의 가로를 모아면서 유지하면서 대규모로 소규모 그런 거 알면 뭐 싹 정리가 되죠. 종전의 가로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 관통하는 도로, 그러면 도로는 너비가 얼마니까 4m 이상인 도로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맞아요? 얘는 소규모죠. 소규모니까 가로구역의 면적은 얼마 미만이다? 1만 미만이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에 노후불량 주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후불량 주택은 20개 이상 있으면 되더라. 요 정도는 요 개념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비사업에서는 이 6가지를 알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비사업이 어려운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 6가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자,
위태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정비 구역 안에 있는 기반 시설이죠.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 주차장, 공동구, 가스 등의 공급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은 정비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공동 시설 얘기하는 거죠. 마을에 간 놀이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자, 노블량 건축물 좀 알아두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노블량 건축물 그쵸? 딱 봐도 노블량 건축물이지. 예? 그 다음에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그쵸?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있죠. 이런 건축물이면 노후불량 건축물. 대지입니다. 대지는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죠. 너무 쉬운 거잖아 이거 알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잖아요. 지금 정비구역 안에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주로 다 주거환경 개선이니까 주로 어떤 것들이 많아요? 주택이 많겠지만 여기에서는 상가나 공장도 있겠죠. 예, 그럼 얘네들은 여기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뭐하고 철거해서 여기에다 새 건축물 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거 노후불량 건축물 철거한 토지가 뭐라는 거예요? 대지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죠. 자, 얘네들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다 보니까 주택들이 와장창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단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건설된 일단의 토지 이게 뭐라고요? 주택단지. 근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택단지. 그러면 위에 있는 건 30호 30세대 이상이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거는 30세대 미만이겠죠. 그래도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택단지. 토지 등 소유자 잘 알면 돼요.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이거 정비구역 안에 있으면 토지 소유자.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 누구까지? 지상권자. 이게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꼭 어디에 있어야 돼?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누구요? 지상권자. 이자들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 참 잘 알아둬야 되는 거, 재건축 사업은 흔집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집 갖고 싶어서 하는 거죠. 예, 따라서 재건축은 자 건축물 꼭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건축물 꼭 있어야 돼. 건축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건축물만 가지면 안 되고 건축물이 깔고 있는 목까지 부속 토지까지 갖고 있는 자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을 한다면 투기 염려가 없겠죠. 일어나는 곳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결성해야 돼요. 그래서 요자들이 결성한 조합이 자기네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은 자기네 돈 들여서 자기네들이 한다는 거니까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이거 요 개념만 잘 알면 나머지 용어 정의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여섯 가지를 꼭 알아두세요. 주택공사 등 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지방공. 넘기세요. 자, 46페이지. 자, 이제 사업 여섯 가지 알았으니까 너무 쉬운 거지. 얘네들은 이제 시행자 시행 방식이 다 정해집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부터 갑니다. 자, 보세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보고 조합 결성해서 너네들이 하세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니,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사업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나 주택, 공사 등이 합니다. 자,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나 주택, 공사 등이 하는데, 자, 이자들이 뭐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죠? 자, 요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얼마? 과반수. 2분의 1 그러면 안 돼요. 세입자 세대수 얼마?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냥 줄여서 그냥 개선사업. 이거 알면 되지. 뭐 이거 알면 끝이지. 이거. 그렇죠? 이거 알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자들이 동의 잘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면 동의 없어도, 뭐가 없어도, 동의가 없어도 강제로 이주시키고 철거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랬죠? 예, 뭐 인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안 그래요? 예. 예전에 뭐 박정희 정권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는 그냥 강제 철거했어요. 청계천 이런 거 강제로 철거하고 그냥 내보내도 눈 하나 검정 안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뭐 인권이 무시되는 한국 이대로 좋은가 그래갖고 쓸데없는 것들 하여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들이 동의 안 해주면 강제적으로 철거해서 하기가 할 수는 있지만 되게 위험 부담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뭐 안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업이 관리 사업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자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해요. 시장 군수가 돈 들어가는 건 시장 군수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설치 확충해 줘요. 돈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여기 주택 소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자들이 스스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있죠? 그 주택을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해하셨냐고? 그러면 이거예요. 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어느 방식밖에 안 돼? 스스로 방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만약에 개선사업인데 이자들이 동의를 해줬어. 거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동의해줬어요. 그럼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공공성을 띄고 하는 거죠. 못하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동의만 해줬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스스로 방식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방식도 할 수 있고 수용 방식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방식도 할 수 있고 환지 방식도 할 수 있고 또 환권, 환권이라고 하면 요거를 관리 처분 방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방식이요? 관리 처분 방식.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얘를 섞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사업이라면? 개선 사업이라면.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우리 환지 방식은 개발법에서 배웠죠? 환지 방식은 뭐를 작성해서? 환지 계획 작성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 교환해 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 여기 환권 방식, 관리 처분 방식은 맞아요? 뭐 작성해서?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해서 맞아요? 그거대로 나중에 돌려주는 거. 그래서 그거를 관리 처분 방식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환권 방식.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원래 개선 사업하고 관리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이게 개념상에서 맞아요.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하는 겁니다. 이걸 뺀 나머지 사업은요 조합이 하는 거예요. 이거 뺀 나머지 사업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조합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조합. 누가 한다고? 조합. 끝이에요. 조합이 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얘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는 거야? 환
권방 조합이 무슨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환 권방 환권 방식이면 무슨 방식이라고 이거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끝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어요 없어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가면 조합 결성할 수 있죠. 근데 공장은 사장님 한 명밖에 없는데 사장님 한 명이 맞아요? 예. 조합원도 하고 조합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대의원도 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조합 사장님 혼자서 조합원도 하고 조합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대의원도 한다, 이거를 공법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거를 인정하면 공법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냐고,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공법에서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아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합을 결성할 수 없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알아두셔야지.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맞아요? 네, 조합을 결성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쵸? 네, 그러면 지랄 안 하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밖에 없다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되고 난 후에 뭐 결성해서? 조합 결성해서 무슨 방식으로? 환권 방식으로 하는 건데, 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지랄 안 하려고 이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예, 또 그랬더니 또 다른 건 모르고 그냥 지랄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미쳐버리겠어요 지금. 예. 그렇게까지 설명해주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예, 그거 모르고 그냥 지랄만 예, 기억하는 사람은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그게 지랄하는 거야. 예, 그런 거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자 사익성이 있는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환권 방식만 가능해요. 무슨 방식만 가능하다고? 환권 방식. 근데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죠? 얘네들도 원래는 환권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자들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얘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익성이 강한 재건축 사업 있죠?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해야 되잖아, 조합이. 그쵸? 근데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원 얼마의 동의를 얻으면?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건설업자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올까요? X일까요? 에이, X지. 생각을 해봐. 에? 조합이 자기네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돈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지. 사익성인데. 하지 말아야지. 돈 없으니까 그러면 건설 돈 많은 건설업자하고 같이 하면서 투기적으로 해, 투기적으로 해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아유,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재건축은 사익성이다. 조합이 하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시장군수하고 주택공사 등하고는 같이 할 수 있어. 하지만 건설업자하고는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근데 나머지 사업들은 됐어요? 조합이 하는 거예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돈 많은 건설업자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끝. 이것만 알면 정비법은 끝이야. 내가 정비법을 공부하는데 난 정비법이 어려워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여섯 가지 이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알면 다 맞춰. 나머지는 공부 안 해도 다 맞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그 다음부터 설명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정비사업 여섯 가지부터 알으셔야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알겠어요? 정말이요? 아유 불안하네. 또 불안해. 한 번 더 해줄까? 자, 더 해. 한 번 더. 아유 힘들어. 아우,
하여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부시키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보세요. 정비사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비사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돼.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맞아요? 이제 새롭게 들려야 돼, 이제.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여기에 정비 기반시설, 이런 얘기가 들어야 돼. 정비 기반시설도 뭐하고,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이걸 개량하거나 뭐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다섯 가지 사업이에요. 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안 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사업이 있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알면 돼. 도시, 저소득, 주민. 아마 처음 설명할 때는 뭐 달동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줬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해줘도 소용없어. 모르는데 뭐. 그냥 이거 외우세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한다? 네. 그래, 시장 군수나 주택 공사 등이. 자,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이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됐어요. 네. 그냥 철거하고 할 수도 있더라. 하지만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면 됐어요. 자, 돈 안 드리고 하는 무슨 사업한다? 관리 사업한다. 됐어요? 그래서 관리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맞아요? 자, 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돈 안 들어가게 하는 방식. 그래서 누가?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 정비기반 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 확대해주고, 자, 주택의 소유자들이 당의 주택을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개선사업 이자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뭐 해준다면요? 어우, 동의를 해준다면 얘는 스스로도 할 수 있고요. 맞아요? 수용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환지 방식도 가능하고요. 됐어요? 얘는 환권 방식도 가능하고, 얘 섞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선 사업하고 관리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누가 해준다?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사업들 있더라.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써야 돼. 무슨 사업이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얘네들은 토지 등 소유자가 모결성에서, 조합결성에서, 모결성에서 조합. 그래서 정비사업은 조합이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결성에서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 환권. 아, 끝이야, 끝. 환권 방식. 관리처분 방식인 거 아셔?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자, 설명 한번 해줄까? 아까 설명해 준 건데, 그럼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자, 여기 한번 봐. 관리처분 방식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예. 여기에서 정비 기반 시설도 정비해주고, 노후불량 건축물 뭐해서? 제거가 뭐야, 제거가. 아유, 그냥 아주 수업 시간에 제거시키고 싶네, 그냥 아주. 예? 뭐해서? 철거하기 전에 사람들 뭐 시켜서? 사람들 뭐 시켜서? 이주시켜서 내보내고, 낡은 거 뭐해서? 철거해서. 철거하고 난 후에 나중에 여기에다가 새 건축물 뭐해서? 건설해서. 그거를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이겠네. 이게 관리처분 방식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기 한번 봐. 조합이 누가요? 낡은 건축물 철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새 건축물 지을 수 있어요? 조합은 이런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조합은 이 공사를 할 사람을 선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공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시공자라 그래. 뭘 또 시행자. 아, 여기는 시행자는 여기고. 에이, 뭐라 그래? 아, 공사를 하는 사람,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시공자는 공사하려면 뭐부터 하라고? 낡은 건축물 뭐부터 하라고? 아, 이런 얘기, 아, 얘기 안 들어도 이 얘기 들으면 이게 생각이 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러면 조합은 이렇게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될 사람을 선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동안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안 들었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안 든다고 그러면은, 어, 나 지랄하고 있니? 이럴까봐, 어, 들어야, 뭐 이러는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제 쑥쑥쑥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둘씩 정리해 나가면 되잖아요.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냐? 이것만 이제 나중에 알면 되죠. 그러면 지워. 이제 요게 이런 방식이다. 이런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택 등 건축물 요거를 주로 뭐라고 얘기한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노후 불량 건축물이 어떤 게 노후 불량 건축물입니까? 물어보면 몰라 또. 아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뭐 있어? 그냥 자기 생각하면 되지. 내가 어?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는 어디고? 정비구역이고. 맞아요? 여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누구예요? 노후 불량 건축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을 봐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생각이 안 나면 한번 봐봐요, 서로. 예? 예? 봐봐봐. 서로 봤어요?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보는 순간 딱 드는 게 뭐예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자, 그거를 이제 느낀 거를 이제 얘기하면 되죠? 됐어요? 건축물이 뭐 되거나, 멸실되거나, 이런 거 하면 옆 사람 보면 멸실된 데가 있어, 없어? 있잖아. 멸실되거나, 일부가 뭐 돼서, 훼손되거나 일부가 못해서 멸실돼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죠. 예, 옆 사람 보면 맨날 아프다고 하잖아, 어디.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야. 아, 왜, 아니 왜요? 어, 어디, 아, 노후불량 건축물 어디 갑니까? 시공자 제가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노후 불량 건축물 아닌 거예요. 그게 노후 불량 건축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젊은 것들 보는 거죠. 저기 유진이 같은 애 보면은, 예?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나서. 맞아요? 쟤 보면 돼요. 지금 쟤 저기 모자 쓰고 있는 애. 쟤 20대거든요. 쟤 보면 준공된 후 몇 년 지나서요? 20년 지났잖아요. 그쵸? 예. 봐봐요. 미간을 저해하잖아. 그러면은 유진이도 뭐예요? 노후불량 건축물. 그쵸?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옆 사람을 보세요, 또. 그러면 준공된 후 40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이렇게 살아오기 위해서 치료비 약값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 서로. 그래, 안 그래요? 예. 차라리 그냥 목숨을 끊고 죽고 새로운 애 하나 태어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효율적이다. 그러면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노후불량 건축 뭐 그런 걸 책을 보면서 공부합니까? 그냥 옆에 보면 에휴, 그래, 안 그래요? 예, 노후불량 건축물에 다요. 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수업 끝나면 여러분들 싹 가요, 안 가요? 싹 가고 여기 빈 강의실 남아요, 안 남아요? 여기는 대지인 거죠. 여기 대지 싹 해갖고 대지. 그래, 안 그래요? 아휴, 다시 그냥 싹 내보내고 새로운 건축물 좀 맞이하고 싶어요. 아유, 너무 속세게 여기 있는 분들 공부를 안 해갖고. 이해하셨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뭐 주택단지잖아요. 노후불량 주택들 있죠? 예, 사업객 승인을 받아서 예,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건설이 된 일단의 토지. 주택단지죠? 예. 그리고 뭐 여기 이 정도만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건설이 된 일단의 토지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택단지. 이해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한 단원만 보면 여기는 가로구역이고. 맞아요? 예, 가로구역인데 여기 안 되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명밖에 안 되네. 예, 안 되네. 여기 최소한 20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4m 이상의 도로가 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 이런 거 생각해, 이런 거. 멀리서 찾지 말고 그냥 주변에 이런 걸 보면 여기가 정비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 끝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결성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방식으로? 무슨 방식으로? 이게 원칙인데 얘하고 얘는 어쩔 수 없이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하는 거고, 그 중에 관리사업은 어쩔 수 없이 돈 안 들이려는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방식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정비법은 웬만한 문제 다 맞춰요. 됐어요? 예, 거기에다 이제 앞장으로 다시 넘기면, 앞으로 넘기면, 자, 페이지 40페이지 보면 조합 나와요 안 나와요? 조합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래요. 이거 조합 배워야지. 조합.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에 사업 6가지 시행자 시행방법 알고, 자, 일반적인 시행자인 누구를 알면, 조합을 알면 정비법은 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조합 갑니다. 조합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후에, 맞아요? 먼저 뭐부터 구성하라고요?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합니다. 얘는 뭐부터 구성하라고요?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라. 됐어요? 뭐부터 구성하라고요? 추진위원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걸 갖고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갖고서 한번 말을 만들어 볼까?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뭐 하려면, 시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결성하세요. 맞죠? 단,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은 만들 수 있겠어요, 그 말을? 그럼 이것만 알면 다 만들어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조합을 결성해야 되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후에 뭐부터 구성하세요?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하세요. 됐어요? 자, 위원장 포함해서 몇 인 이상의 위원으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왜 5인입니까? 아무런 이유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를 만들면 추진위원회. 몇 글자니까? 다섯 글자니까. 몇인 이상으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예, 회칙이 운영규정이에요. 추진위원회의 회칙은 뭐라고요? 운영규정. 회칙 작성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예, 토지 등 소유자 얼마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부터 만드세요. 됐나요? 자, 만들었다면 뭐 받으세요? 승인. 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누구에게? 무조건 되고 시장군수야. 무조건 되고 누구라고요? 시장군수. 그러니까 정비법 오면 그냥 무조건 되고 누구? 시장군수. 개발법에 가면 지정권자.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배운 거 있죠? 개발법은 지정권자, 정비법은 시장군수. 아, 끝이야.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준비합니다. 뭐 한다고요? 준비해요. 자, 준비 업무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 업무 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있죠? 그 자가 누구예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이 자를 추진위원회에서 뭐예요? 선정을 해요. 언제요? 승인 받은 후에. 추진위원회 승인 받은 후에. 맞잖아. 맞잖아. 여기 승인 받았죠? 받은 후에, 자,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선정해라. 맞아요? 그래서 준비 업무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자들 도움받아서 자, 한번 볼까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도 작성을 하고. 맞아요? 자, 이제 조합 설립해야죠?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기 위한 무슨 업무하고? 준비 업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운영 규정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조합이 자회층 만들기 어렵잖아. 그럼 운영 규정 같은 것도 작성하게 해주고. 맞아요? 동의서, 이렇게 동의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 동의서도 이렇게 좀 받아주고. 맞아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조합의 회칙이 정관 있죠? 정관의 초안도 뭐 해주고? 작성해주고. 이거 준비 업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준비 업무 다 끝나고 나면 조합 설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뭐 개최하라고? 창립, 총회. 조합 설립, 뭐를 받기 위해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창립, 총회를 개최해라. 그럼 창립총회 개최했네? 예. 창립총회 개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 뭐 하면 돼요? 설립. 조합 설립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다 배웠네. 개선 사업하고 관리 사업은 조합 있다고 없다고? 아,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조합 있는 것만 여기다 쓰면 되지. 재개발이 있고 또 뭐 있어? 도시 환경 있지. 아, 좀 관련된 것끼리 좀 묶어. 재건축은 좀 약간 사익성 투기 좀 걔는 좀 왕따 당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설립해야죠. 그러면 회칙 정관 초안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작성했어? 추진위원. 그 초안 작성한 거를 맞아요? 이제 동의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얘는 어떻게 얻으라고? 4분의 3 2분의 1. 외워 이제 이거 뭔지 이제 설명 안 해. 4분의 3 2분의 1. 자, 근데 이번에는 자, 재건축에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은 주택단지로 들어갑니다. 무슨 단지로 들어간다고? 주택단지. 주택단지로 들어가니까 얘는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이게 만약에 주택단지니까 이렇게 동별 전체 이렇게 따지잖아요. 만약에 주택단지가 아니라면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얘는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준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얘는 다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한다, 안 한다? 안. 할 필요가 없지. 이미 얘는 우리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얘는 10분의 8, 3분의 2. 이렇게 동의 얻어서 누구한테 인가받으라고? 시장. 군수에게 설립 인가를 받으세요. 인가 받았다고 성립되는 건 아니죠. 예,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뭐 하세요? 등기해야지. 얘는 무엇으로? 법인. 아유, 이건 지겹다. 이건 지겨워. 이거는 도시개발법하고도 똑같네. 예, 그래서 얘는 정비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미비점이 생기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인가 받은 거 바꾸려면 뭐 받아야 된대? 근데 경미한 건? 아이고, 모르는 게 없네. 경미한 게 뭐였었지? 내가 외부까지 쳐줬는데? 경미한 게 뭐였었지? 공주. 내가 이렇게 이거 수업시간에 이것도 해줬어? 안 해줬어? 아유. 아, 이 노부양건 충분히 이거 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자, 노부양건 충분히 이거 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뭐라고? 공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 변경 같은 건 다 경미하다. 뭐만 하면 된다. 아유, 공부 열심히 했네. 열심히 했어. 아주. 아유, 모르는 게. 뭐 알면서 그걸 왜 써? 그걸. 아유. 하여튼. 자, 잘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자,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요. 토지 등 소유자면. 누구면요? 토지 등 소유자면 당연 조합은. 됐어요? 네, 근데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사익성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얘는 모한자 동의한자로서 누구만? 토지 등 소유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이 된다. 이거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거 동의 얻어야 되잖아.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4분의 3 이렇게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재건축이면 동별 3분의 2 전체 4분의 3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 수 산정하는 거 공부해야죠. 근데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토지등 소유자가 누구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누구니까? 지상권자. 맞잖아. 네, 그래서 토지를 물건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도 한 사람, 건축물도 됐어요? 여러 사람이 공유해도 한 사람. 자, 이번에 토지 위에 누가 있어도, 지상권자 있어도, 맞아요?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 이번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토지도 갖고 있고 건축물도 갖고 있어도 토지 필지수나 건축물수에 관계없이 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이래도 한 사람, 저래도 한 사람. 도찐, 개찐, 도찐, 개찐. 이거나 저거나 이래도 한 사람.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예, 이래도 한 사람, 저래도 한 사람. 됐어요? 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중에서 임원은 둘 수 있다, 둔다. 임원은 둔다, 둘 수 있다. 뭘 또 둘 수 있다, 임원이 없으면 어떡해. 아유, 진짜 하여튼. 아유. 아유, 진짜. 아, 임원은 내가 못하는 거 그냥 없애버려, 이거예요. 아유. 임원은 둔다예요. 조합장, 이사, 감사, 둡니다. 자, 원래, 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경우 있나요, 없나요? 언제요?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이런 건 상식이에요. 자, 얘는 겸직된다고 안 된다고? 겸직하면 뭐 하는 거라고? 뭐 하는 거라고 겸직하면? 아까 얘기해줬잖아. 조합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감사도 지랄하는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겸직이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거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아까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자극적으로.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이해 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또라이, 복권되지 아니한 자,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두부 먹고 있는 중. 맞아요? 요거 말고도 여기에는 하나 더 있어. 위법 위반에서. 위법 위반에서 얼마? 100만 원 이상의 뭐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 뭘 또 3년이야 또. 몇 년이라고? 5년 지나지 아니한 자. 아이고, 체계만 없으면 몰라요. 아이고, 이거 모르는 학원은 우리 대전밖에 없어. 대전밖에. 이 법 위반해서 벌 100만 원 이상의 뭐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 지나지 아니한 자, 5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에만 있는 거 하나 외우시면 되잖아. 자, 임원인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합에는 뭘 둔다? 총회를 둘 수 있다, 둔다. 둔다. 아, 둬야 된다고. 이분 어제부터 아주 이상한 얘기 해줬더니 막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서 짜증 되게 나네. 앞에 앉으셔갖고. 자, 보세요. 총회는 둔다. 무조건 되고 총회 두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여기 봐. 일반적으로 총회 개최하잖아. 그러면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맞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 가지. 됐나요? 그게 어느 거냐면 창립총회. 무슨 총회? 창립총회. 무슨 총회? 창립총회는 중요하다. 조합원이 얼마 이상 참석해라? 20% 이상.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일단 나와. 이것도 조합원 얼마 이상 참석하라고?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관리, 처분, 계획. 중요하겠죠? 자, 요거는, 자, 요 세 가지는 조합원 얼마 이상? 20% 이상. 요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조합원 10% 이상이 총회 개최하면 무조건 되고 참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의 수가 몇인 이상이면? 100인 이상의 조합이라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둔다. 아, 두어야 한다야 또 얘는. 아유, 진짜 하여튼 그냥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유, 대의원회를 얘는, 대의원회는 둘 수 있다 아니야. 얘는 뭐 해야 된다고? 두어야 한다. 아이고,
아주 그냥 요번에 모의고사 봤으면 이거 나왔을 텐데 틀렸겠네, 틀렸겠어. 아이고, 조합에 관련된 거 틀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얘는 두어야 한다. 맞아요. 예, 그러면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주로 대행하지. 근데 대행할 수 없는 거 알아요? 정관. 맞아요? 임원. 맞아요? 조합의 합병해산. 그쵸? 얘는 환권 방식이니까 무슨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이런 거는 대행할 수 있다고 없다고. 도시개발조합도 똑같잖아. 정관, 임원, 조합, 거기는 환지계획, 여기는 관리, 처분 계획.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됐어요? 그래요. 이 정도 알아두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이거. 이거 알아두는 거. 그러니까 정비법 공부할 때 알아둬야지 공부할 수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 도표에 있는 것만 알면 돼. 정비사업이 뭔지. 정비사업이 뭔지. 맞아요? 그리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는지. 그랬을 때 조합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만 알면 정비법은 공부 끝난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아까 보니까 재건축 사업 기억나요? 요거 하나만 설명해 주고 잠깐 쉬어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 결성해야죠. 그러려면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주택단지 전체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있으면 됐어요? 여기 다 여기 3분의 2,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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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동의 얻어야 되는데 됐어요? 이렇게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기는 동의가 잘 안 돼. 여기도 동의가 안 돼. 그러면 재건축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다 찬성해. 맞아요? 네, 그래, 그러면 너만 하자. 됐어요? 재건축 사업 안 하니까 이거 정비구역 아니죠? 네, 여기 하나에, 여기 가로구역이잖아. 여기 도로잖아, 여기. 도로 있죠? 이것만 네, 하는 거야, 이것만. 됐어요? 네, 여기는 다 뭐 하니까? 찬성하니까. 그래, 가로구역에서. 근데 여기 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해야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어디에서? 가로 구역에서 이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대규모로 소규모로. 아니, 요거 하나만 있으니까 재건축 사업에 비하면 당연히 소규모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미만이어야 된다고? 1만 미만. 1만 미만. 맞아요? 여기에서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가로주택죠.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이 전체 여기 안에 있는 전체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축물의 3분의 2가 노후불량 건축물이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한 거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합쳐서 몇 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요? 그러니까 얘는 정비구역에 관련된 거 적용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얘는 다 뭐 하는 거라고? 찬성하니까. 얘도 다 뭐 하니까? 그래요. 조합 결성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여기 그러면 아, 여기 다 안 하니까 당신들 찬성하니까 여기만 그냥 소규모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얼른 조합 결성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동의 얻으라고 어떻게? 10분의 8, 3분의 2.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18, 3분의 2.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요? 어느 학원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동의 어떻게 얻어요? 아, 우리 여태껏 찬성했는데 저기 옆동에 있는 누구네 엄마 때문에 재건축 사업 못하고 아 이제서야 18, 3분의 2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네 뭐 이러면서 외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랬어요? 그렇게 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도 모르는 척해? 자, 이거 알아두세요. 이제 이것만 알면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다 정리해드린 거 아니야. 정비구역이 뭔지, 기반시설이 뭔지, 노후불량 건축물이 뭔지, 사업이 어떤 건지
가로구역이 어떤 건지, 토지등수이자가 어떤 건지, 대지가 뭔지, 조합이 뭔지 다 설명해 주세요. 안 해줬어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 웬만한 거 다 나와요. 정비법에서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 쭉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